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예수님 탄생하기 몇 년 전입니까? 700년 전이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예,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시달리는 상황이에요. 좀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하고 침략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는 굉장히 넓은 국토와 국력을 자랑하면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어요. 지금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아람이란 나라가 다윗 왕 때는 조공을 바쳤다고요. 이렇게 완전히 전세가 바뀐.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예, 그런 왕이 다스릴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국력이 튼튼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관심이 멀어지는 이때 모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과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예,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자, 11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남유다 백성이죠. 자,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일찍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여서 참 하나님의 징계를 먼저 받고요.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때는 그래도 이 남유다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남유다 백성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은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 나라들이 막 침략하는 이런 상황에서 힘이 없어서 그것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아하스 왕인데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켜줄까 생각을 해서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맹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꾀를 낸 것이 그래 그러면 제일 큰 나라를 의지할 거야.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아수르란 나라가 과연 남유다를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번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 길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너희는 자, 여기에서 자, 이사야에게 말을 했죠. 1절에, 11절에. 자, 이사야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이사야를 포함한 여러 사람입니까? 복수죠. 자, 이사야는 신실하죠. 참된 선지자죠. 그럼 이사야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진실한 성도예요. 신실한 성도가 아직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따르는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아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망해가요. 타락해가요. 하나님을 떠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는 아직도 소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아직도 신앙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애가 타잖아요. 너희들은 그 길 가지 마라. 제대로 신앙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신앙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제대로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질은 눈에 보이죠? 물질 가지고 잘 사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자고 구태여 이렇게 와서 예배를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유혹이 많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 신실한 그런 성도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애쓰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반역을 꾀하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하고 연계를 하고 연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 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모함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이렇게 안 그래도 나라가 흉흉하고 어지럽고 살기가 어렵고 외적은 쳐들어오고 이런 시절에 그 왕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뭔가 전복하려고,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서 한대요.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자, 나라가 어려워요. 그럼 그런 흉흉한 말을 같이 따르면 나라가 더 지럽겠죠. 사람들이 이제는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왕조까지 지키지 못하고 반역하는 세력에 있어 이 나라까지 엎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죠? 굉장히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소문은.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한 백성 너희는 그런 흉흉한 소문을 따라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지금까지 오기까지 참 여러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참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 들으면 귀가 설게 못 듣던 말이니까 새로운 소식이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좋아해요, 남의 말을. 그럼 귀가 송곳해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만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 옆에 사람한테 조용하게 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크게 말 안 해요. 소문 내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참지 못해서 그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 들은 사람이 또 참겠어요? 또 옆에 사람한테 야, 그런데더라.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올리면 옮기면 이것이 뭐가 되죠? 소문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것은 소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자 들리는 그런 소문이 교회에 유익한지 교회를 망하게 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좋은 말은 전하지만 좋지 않은 말은 나한테서 끊으라. 말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말 한 사람을 따끔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 선에서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오늘 신실한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신실하지 않는 백성은 이 말이 귀에 안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십니까? 나라를 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인생을 위하십니까? 좋지 않은 말, 유익하지 않은 말, 득이 되지 않는 말은 어디에서요? 나한테서 끊으라,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퍼다 나르죠. 이 유튜브가 주는 해악, 유익도 있지만 해악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유튜브는 뭐 서로 공유를 해도 되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뭐 신앙에 대한 유튜브는 좀 나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솔깃하고 눈이 가는 것은 좀 나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는 많이 좀 안 하기로, 종말이 바로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어떤 목사가 예언했다, 뭐 이제 이런 유튜브들을 여러분들 이거 봐라, 너 정신 차려 하고 이제 막 퍼다 날라요. 그럼 그것이 정신 차리기보다 뭐가 오죠? 두려움이 와요. 공포가 오고요. 그럼 신앙생활까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신앙을 잡아먹는 거예요. 주님께 반대, 어긋나 있는 자들이 갖는 게 두려움과 공포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갖는 게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걸 준다고요. 그걸 주는 모든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좋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요? 나한테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드는 것 또한 들었습니다. 예, 제가 들은 말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교회에 유익한 말은 해도 되지만, 예, 유익하지 않는 말은 내 선에서 그쳐라. 예, 따라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뭐 어떤 여자 목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돈을 걷어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중국 동포교회에서. 중국 동포교회에서 여자 목사는 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갈 데 올 데 없고 망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런가. 자, 이런 말 들으면은, 야, 누가 그러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 하는 사람한테 뭐 좀 야단치고, 야, 그런 말이 있더라 하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완전히 공포를 해버렸는데. 이런 말,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예, 따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이 앗수르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무서워하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무서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조심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 존중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신실한 자들이 신앙을 흐릴까 봐 이렇게 염려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이상한 말은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1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가는 길, 하나님을 버리고, 예, 세상을 쫓아가는 길, 세상의 권세를 쫓고 세상의 물질을 쫓고 쫓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앞에 저기 보시면은, 저기 우리가 본문 앞에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시는 장면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것이 다섯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스 남유다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다섯 가지 단어,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걸려. 이 걸려가 뭐죠? 이것은요,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넘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원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어는 뭡니까? 부러질 것이, 박살난대요. 자, 네 번째 단어가 뭡니까? 덫에 걸려.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덫에 걸리는 거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단어가 뭡니까?
잡힐 것이니라. 자, 이 다섯 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미래를 예언을 하신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걸리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리는 이 네 단어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살육당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죠? 자, 지금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다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아수르 그렇게 좋다고 우리 뭐 동화줄처럼 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우리나라를 구해줄 거야, 우리나라를 예,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거야 손잡고 있던 그 아수르란 나라가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리게 멸망시키러 이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해요. 예, BC 700년 초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해요. 아수르가 위에 그 밑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새로운 강대국이 바벨론이 일어나게 하면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일어난 강대국인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는 그 일을 예언을 하는 거죠. 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1차, 2차, 3차에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포로 신세가 되는 것 사실 그렇게 됐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말보다 더 중하고 무게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또 11장에도 또 나오고요. 그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1.1핵도 성경에 있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이 예수님 봤을 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박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럴 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아주 등골이 오싹오싹 하면 진짜로 갈 거 아닙니까?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있나 없나 모르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너희들 잘해라 잘해라 하면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한번 심판의 날을 칼을 대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이 땅의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이 지구 역사상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라는 독일의 독재자를 통해서 유대인을 싫어하게 했어요. 뭐 히틀러는 유대인만 보면 막 이렇게 너무 막 전율이 오르도록 싫어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정책을 해가지고 독일 군인들을 전 세계에 그 유럽에 다 완전히 파견을 해서 유대인은 다 잡았어요. 호적 보면서 호구조사해서 집집이 들어가서 다 잡아내고 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날마다 가스실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다 못 넣으니까 수용소에 이렇게
모아놓고 날마다 사람을 줄 세워서 당신은 이쪽, 당신은 이쪽 길을 갈라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느 길이 가스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눈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맨날 면도를 했대요. 깨끗해 보이면 날 살려줄까 봐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살아났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당신 여기 해가지고 가스실에 가면은 일정한 사람이 가스실에서 이게 될 수 있는 일정한 숫자의 사람이 거기 가면 전부 다 옷을 벗고 가스실에 다 들어가면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스실에 있는 그 이제 완전 시체죠. 그 사람들을 트럭에 이제 실어. 그 트럭에 싣는 것도 유대인 시켜요. 그래가지고 싣고, 예, 기름 짜는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스실에서 덜 죽은 사람도 있대. 그래도 바로 기름 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 기름으로 전차를 돌렸다고. 예. 그런,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한 히틀러는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아주 비참한 말로를 또 겪었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지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이니까 이런 세력을 그냥 두지 않아요. 또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또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땅에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과 체계를 완성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 공산국가의 종주국이든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사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소련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각 민족마다 다 분리 독립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또 뭐 막 내 이름을 외우지 못한 여러 나라들이 다 독립해서 이렇게 분산됐잖아요. 그 동부에서 유럽, 동부 유럽에 공산국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모든 공산국가가 다 붕괴되고 지금은 모든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하여 각자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 세계에 그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의 영향이 감소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에요. 자, 우리 남한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 남한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때도 임시정부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고요. 독립운동하느라고 만주에 가신 분들이 기독교인이 많아서 이 만주 땅, 여러분들이 살던 땅, 그곳에 교회가 많고 그죠? 학교,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조상들의 흔적으로 신앙하고 한국까지 오시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남한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그분이 국회를 처음에 이제 개회할 때 초대 국회에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의 의정이 시작된 것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십자가 많고 교회를 마음 놓고 예수를 믿는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됐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은을 숭배하고 그 김정일을 숭배하는 사람을 숭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숭배하는 자를 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그 지금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남한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그 북한은 산에 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탈북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말씀을 신실한 성도가 제대로 듣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래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막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어려울수록 미래가 궁금하죠. 내 신체가 어떨까? 내가 어떨까 싶어서. 그걸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말합니까? 19절에 보시면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 점쟁이한테 물으라 그래요.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 점쟁이들은 귀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듣고 이들의 말을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러죠. 나는 생명을 준다고 하지만 더 풍성히 주지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여러분들 점쟁이 치고 정상적으로 사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미래를 잘 아는 분이 왜 자기 인생이 그렇습니까? 왜냐면 귀신에 씌인 사람들은 그 열매가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쫓아가는 사람 보세요. 가정이 깨어지죠. 이단의 교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단의 교주의 신세가 새고랑 차고 그죠? 여러 가지 나쁜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만민교회도 없죠? 예, 그곳에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예. 하여튼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리 제사 지내자 조상한테 빌잖아요.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죽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우리가 뭘 빌고 뭐 바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정하시고 결혼식도 그냥 어디가 좋은지 가서 물어봐야 된다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좋다는 날 결혼하면 되는 거죠. 주일만 아니면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결혼할 때 상대편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떡할까요? 예,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과 함께 딴 쪽에서 결혼식을 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오해하긴 하지만 우리 동포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하고 같이 결혼식 시간을 잡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는 그거 보면 좀 마음이 섬뜩해요. 이렇게 신앙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딴 곳에서 우리 아들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의 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저려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앙하는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21절에 보시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곤고하고 굶주리며 예, 22절에 보시면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첫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 흔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첫 번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회가 아닌 딴 곳에서
그 새 삶을 시작하도록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하객을 막고 이러는 거 저는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건축이 어렵습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디 우리를 도와주는 교회가 없는가 뭔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그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에요. 적절한 가격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드는 모든 건축 비용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6, 9, 10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6시, 오후에 9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언제가 좋은지. 자, 오전 6시에 10분을 하든지 오후 9시에 10분을 하든지 그 정한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10분씩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서 거기 나눈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거를 위해서 하루에 꼭 10분씩 같은 시각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전 건축을 이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직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